영정 앞에 유족과 동료들이 차례로 헌화합니다. 북한군의 피격으로 서해상에서 숨진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주무관 고 이대준 씨의 연결식입니다. 이 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의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던 중 실종됐습니다. 이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을 맞고 숨졌습니다. 당시 정부는 이 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 6월 해양경찰청은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결론을 뒤집고 사과했습니다. 해양수산부도 이 씨에 대한 직권 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를 냈고 연결식을 해양수산부장으로 결정했습니다.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근무 중에 사망한 사고입니다. 그래서 최대한 그 고인을 추모하고 그다음에 또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유족들은 총격에 시신까지 없앤 북한의 행위는 9.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당시 정부 관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좀 심하게 좀 질타하면서 고발도 할 생각입니다. 지금 이제 저희 옆에 우리 법률 대리인께서 계시는데 곧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고발할 생각입니다. 또 이미 고발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며 다음 주 추가 고발